고향을 두고 떠나온 이들의 안식처. 평화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움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그 섬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 여행자들의 성지가 되었는데요. 전통 시장으로 우리 고향이 온 맛이 그대로 나요.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만큼은 많이 힐링되고 치유돼서 저는 항상 오면 여기를 먼저 가죠. 오늘도 우리는 평안과 쉼을 찾아 길 위에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 오늘의 목적지는 강화도 속의 또 다른 섬, 교동도인데요. 남과 북이 마주보는 민통선에 자리한 교동도에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 대룡시장인데요. 고맙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교동도로 피난을 왔다가 실향민이 된 이들이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입니다. 옛날 그 한 50년대, 60년대 그런 풍경을 그대로 지닌 곳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 분들이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정치를 맛볼 수 있죠. 일반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을 간직한 대룡시장. 특히 이곳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간식들이 넘쳐난다는데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시면 한 뿌리 더 드려요. 드시기도 괜찮죠? 아, 좋네. 맛이가 좋아요. 안녕하실까요? 이거 무슨 거야? 마늘이에요. 잡아드릴게요. 이거 달걀. 추억의 간식들은 어린 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대표하고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주인장의 손길이 바쁜데요. 이것은 바로 대룡시장의 명물 강아지떡이랍니다. 이게 왜 강아지떡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몸에 좋은 찹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답니다. 인절미 먹다가 걸리면 감옥 가고 고문 당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절미에다 팥을 집어넣고 변장한 거예요. 그리고 순사가 와서 너희들 인절미에 먹지? 그러면 아니요, 이거 인절미 아니고요, 강아지 새끼들 먹일 떡이에요 라고 했는데, 순사는 수상하니까 차고 왔던 칼로 푹 찔러봤는데 칼끝에 뭐가 묻어나오니까 에이 이거 지저분하구나 해먹으라 그랬대요. 돌아서는 일본 순사를 향해서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이놈들아 이 떡은 멍멍짖는 강아지 새끼 해먹 먹일 게 아니고 귀한 내 새끼네 똥강아지 먹일 떡이다 이놈들아 그랬대. 수탈의 역사 속에서도 빛난 그 시절 부모들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떡 맛은 과연 어떨까요? 진짜 담백하고 쫄깃쫄깃. 맛있어요. 맛있는가? 대답해봐, 맛. 최고. 오케이, 이렇게 눌러가라. 이게 대종시장 찹쌀의 특징. 손에 들린 추억의 그 무엇 하나로 타임머신에 탑승해본 시간.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자 누군가에게는 경험한 적 없는 시대에 대한 동경이 공존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 교동도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듯 눈먼 이들의 길을 밝혀준 신앙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흔적을 만나러 온 곳. 바로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를 찾았는데요. 우리 한글 하면 세종대왕님이 떠오르시지, 점자 하면 이제 박두성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박두성 선생님은 1913년 우리나라 최초,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재생원에 오셔가지고 교사로 계시다가 한글 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신 후에 1920년부터 한글 점자를 연구하셨고요. 그래서 1926년 11월 4일에 한글 점자를 훈뎅저금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를 하셨습니다.
한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의 업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민족의식이 더욱 고취되는 계기가 됐죠. 그중 특히 이목을 끄는 건 바로 점자로 된 신약성서. 1931년부터 성경의 점자 원판 제작에 착수해 1941년에 점자로 된 신약성서를 완성했습니다.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14살 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점자 성경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분이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희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바랐던 박두성 선생. 그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 복원된 박두성 생가에 찾아온 관광객도 있었는데요. 강화도 교동도에 놀러 왔다가 지도에 있길래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런 지식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점자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해주신 분이니까 되게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던 일제강점기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던 시각장애인들.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의 빛을 선물한 박두성 선생의 정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인 교동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장소인데요. 바로 지난 5월 문을 연 화계 정원입니다. 정원이 있는 화계산은 교동도에선 가장 높은 산으로 산의 형태가 솥뚜껑을 덮어놓은 형상이라고 해 이름도 화계라 지어졌는데요. 화계 정원은 물, 추억, 평화 등 오색 테마 정원으로 꾸며져 다양한 공간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답니다. 우선 느낌이 좋지 뭐 느낌이 좋고 뭐 그냥 여기 그냥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린 것 같지 뭐 열린 거. 다른 데서는 이런 게 열릴 수가 없어요. 여기나 오니까 열리는 거지. 축구장 20개 크기의 드넓은 정원엔 특별한 역사 공간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부터 왕족의 유배지였던 교동도는 폐위되어 교동으로 온 연산군의 당시 유배 모습을 이곳 화계정원에 조형물로 재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주말이면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연산군에 대한 역사하고 유배지라는 것도 있고 또 전망대 또 여기에 또 북한과 밀접한 곳이다 보니 또 안보와 또 역사와 또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돼서 좀 새로움을 많이 좀 느끼고 갑니다. 이번엔 화계정원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원에서 화계산 정상까지는 도보나 모노레일을 통해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정원에서 정상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다다르면 탁 트인 풍경이 먼저 찾는 이를 반겨줍니다. 투명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발밑이 훤히 보이는 아찔한 즐거움은 덤이죠. 이곳에선 끝없이 펼쳐지는 서해 섬들의 모습부터 한강 하구 바다 넘어 불과 7km 떨어진 이북의 연백평야까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누구들한테 얘기해줘 안 무섭다고. 이야! 아이고 만세. 평야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햇빛도 좋고 아주 좋은 곳 같아요. 앞으로 그래도 가까운 수도권에서 이게 알려지면 수도권 사람들이 멀리 안 가도 오감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서 여기도 또 교동에 또 이게 또 이게 여러 랜드마크 될 것 같네요. 여기가. 이곳 화계정원이 실향민들에게는 고향을 그리는 안식처로 여행객들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명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 세상 속 믿음의 흔적 한 조각을 발견하는 기쁨.
화계정원에서 얼마간 걷다 보니 뜻밖의 쉼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걷다가 정원이 되게 예쁜데. 예. 여기는 뭐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관광객을 위한 교회인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동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기류에서 만난 평화. 작은 동네 안 야트막한 언덕 언저리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교회입니다. 예, 예. 가시죠. 예. 목사님을 따라 예배당으로 향해 보는데요. 길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좁은 문을 지나 자연스레 교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아무 제한이 없고요.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는 2.5평 정도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이런 공간을 지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지붕을 높게 해서 이 조그만한 공간이 넓은 공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는 그런 공간을 작은 공간 안에 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담임하는 목회자가 없고 출석교인 또한 없는 이곳은 매우 아담하지만 홀로 앉아 묵상하기엔 충분히 넓은 공간이기도 한데요. 비기독교인이어도 누구나 들러 원하는 만큼 기도하거나 쉬다 갈 수 있는 교회. 덕분에 그저 예뻐서 찾은 방문객 중엔 평안을 얻고 영성을 경험하기도 한다는데요. 종교가 있건 없건 예배당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감하며 해묵은 상처들을 털어낸 채 이곳을 나섭니다. 이 작은 교회에 방문한 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더 좋은 기회 있지 않을까 감사했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만큼은 저한테는 제가 많이 힐링되고 치유돼서 저는 항상 오면 여기를 먼저 가죠. 예배당 혼자 들어가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1대1로 단독 면담을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예배당에서 아주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큰 평안을 선물하는 순례자의 교회인데요.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방문객의 3분의 1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커피와 맛있는 차를 대접하면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원에 비유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 손님들 오면 커피 대접하는데 같이 가서 차 한잔 하실까요? 네, 가시죠.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그라스와 하얀 담의 조화. 마치 천사들이 춤추는 모습 같다는 정원을 지나면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커피향 가득. 이곳 순례카페에선 목사님이 직접 방문객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는데요. 커피를 만드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전문가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카페가 아니고 상담실 개념이에요. 여기 이제 멀리서 대부분 오시는데 근데 그분들을 그냥 보내드리기가 좀 미안해서 좋은 차를 대접하려고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상처가 회복돼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순례자의 교회는 그야말로 소리 없이 전도하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 교동도.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여간 여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또 마음에 품고 들어갔으면 그게 늘 기도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쉼이야말로 복음이 아닐까요? 기류에서 만나는 평안을 통해 신앙과 삶을 회복하는 여정. 차별 없이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가는 길입니다.